제46대 국무총리를 지내셨고요. 민주당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빚지고 살 수 없으니까 빚 갚기 위해서 우리 이광재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말씀을 네, 돌려드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광재 후보께서는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이게 아마 슬로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극동에 있으니까 해가 제일 먼저 뜨는데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항상 저는 고민입니다. ICT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잘 해왔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추격하는 입장으로 다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인데, 저는 이광재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진취적인 노력,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우리가 진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함께 그런 노력을 기울입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이 아까에 비해서 바뀐 거라고는 위치만 바뀌셨는데, 누구보다도 가장 네, 치열하게 싸우셨, 그 자세 좋습니다. 네. 자, 앞에 보고 한 10초만 네,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